서울시는 4차 감염의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동 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금일 저녁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준전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물론이고 굉장히 안일한 대응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르스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병원 명칭 공개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행정 준비 등을 거쳐서 공개하자는 이런 입장이었고 서울시는 현재 상황이 시급한 만큼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즉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가 함께 메르스의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파국적 상황이 오기 전에 뭐 그것이 물량이 됐든 노력이 됐든 인력이 됐든 아주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과잉 대응이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도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명성이야말로 메르스 최고의 치료약이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비밀로 감춰졌던 사실이 만든 불안은 투명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우리 사회의 진전이었습니다. 시민 곁에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 국가의 방역망에서 사실상 열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특별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해달라.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은 감염의 우려와 또 경영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메르스 환자를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그런 최고의 병원들입니다. 낙인과 항의보다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꿋꿋하게 근무하고 있는 용기 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